네, 334페이지 가겠습니다. 334페이지 용익 물권 가겠습니다. 자, 용익 물권. 그러면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 용익하는 방법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죠. 2편이 물권이죠. 3편이 채권이죠. 그러면 2편 물권이란 말이 있고, 그죠? 3편이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으면, 계속 편한 거 이게. 물권, 채권이 있으면. 용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타인의 부동산을. 아니, 있잖아, 이거. 용익 물권도 있고, 용익 채권도 있다, 그 얘기. 네? 무슨 물권도 있고? 용익 물권도 있고 용익 채권도 있다. 그럼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은 물권 형태로 빌려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형태로 빌려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 예,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 쓸 수도 있고 뭐요? 두 번째는 지역권은 탈락. 지역권은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전세권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임차권, 임대차, 임차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는 무슨 형태고요? 물권 형태고 저건 뭐야?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상권에서 빌려 쓰는 형태 이건 무슨 형태고? 물권 형태고 이것도 무슨 형태인데 물권 형태고 이건 뭐다? 채권 형태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물권은 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이건 뭐 해야 돼요? 합의해서 가서 뭘 해야 돼요? 등기 사항이에요. 이것도 합의해서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에요. 당연히 이건 합의는 하지만 무슨 사항은 아니다. 등기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물권이 뭐죠? 직접 지배해서 모든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에서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에서 수선 유지가 들어가면 무슨 유지? 자, 수선 유지가 들어가면 주인이 할까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응?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쪽은 전부 다. 근데 어디서는 임차권 수선 유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갑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뭐라 그러면 필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은 수선 유지를 한 다음에 필업비를 달라라고 하서는 안 되죠. 지가 모아놓고 필요비 지출하고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수선유지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빌려 쓴 사람한테 있으니까. 근데 여기 수선유지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임차인이 뭘 하게 되면? 빌려 쓰는 사람이 뭐 하게 되면? 을은 필요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원래 누가 지출할 것을? 을이 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는 무슨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자나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가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하나씩 놓고 보니까 거기서는 하다 한 번만 넘어가면 넘어가잖아. 한 방에 놓고 해결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빌렸을 때 여러분들 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원래 보통? 줘야 되겠죠. 근데 지상권에서는 지료지기란 말이 없어요. 지료지기란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지료지기는 뭐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전세금 지급이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야. 임차권은 차임이에요, 차임. 차임 지급이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야.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로 지급이 요소가 아니란 얘기는 이 지상권은 뭐도 좋고 뭐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엔 유상도 좋고 뭐도 좋다, 무상도 좋다 그 얘기예요. 전세권은 반드시 뭐로 가야 되고요. 반드시 이것도 유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물권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물권 가지고 놀아볼게요. 뭐라고요? 물권 채권의 차이점이 뭘까?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지상권 기초라는 물청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을 기초로 한 뭐는 없는 거예요? 물청은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지금 한거 전부 다 본권 이야기죠. 본권 얘기한 거예요. 본권 지상권 물청 있고 본권 전세권 물청 있고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다. 자, 이 사람들 와서 전부 다 점유하는 사람들 맞아요? 점유하지요.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들은 본권 아닌 점유권은 다 있죠? 네? 그럼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다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다 있다는 얘기지. 아니, 점유권 물청은 현재 뭐 하고 있으면 본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들은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건은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처분할 때, 지상권 뭐할 때? 처분 시, 동의요, 동의불요. 지상권 처분할 때 주인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세권 처분할 때 주인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임차권을 뭐할 때는? 처분할 때는 갑에 뭘 요합니까? 동의 요해야 됩니다. 뭐니까? 채권이니까. 뭐니까? 채권이니까. 그럼 물건 갖다 털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계약 기간. 있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최단기. 뭐라고요? 최단기. 단기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장기. 임차권은 뭐다? 최장기. 물론 현재 이거는 뭐야? 삭제야. 그래서 그냥 기억해버려. 위력이 좋기 위해서. 최장기 있었는데 위헌 판결 받아서 없어졌어. 그래서 기억해둬. 왜?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있을까?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뭐도 있고? 최 단기도 있고 뭐도 있다? 최 장기도 있다. 기억하란 말이야. 지상권은 뭐고요? 단기고 저 멀리는 최장기고 중간에 전세권은 단기도 있고 뭐도 있다? 장기도 있다. 이건 뭐 했을 때? 기간을 뭐 했을 때? 약정했을 때 쓰는 얘기야. 기간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은 여전히 뭐다? 최단기로 갑니다. 뭐로 간다? 최단기로 갑니다. 여기는 통고. 여기는 이런 말 써요. 해지, 통고. 이쪽은 소멸, 통고란 단어를 쓴다는 거죠. 뭐 쓴다고요? 통고. 기간, 약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단기하고 장기 해놓고 멀리, 단기, 저 멀리, 장기, 중앙에 무슨 권은? 전세권은 모두 있고, 단기도 있고, 모두 있다, 장기도 있다. 자, 그럼 또 봅시다. 여기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매수청권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무슨 권? 네, 지상권에서, 무슨 권에서? 지상권에서는 주인도 있고 빌려 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주인께서, 주인이 누구죠? 갑이죠. 명칭을 뭐라 한다? 지상권 설정자라고 해요. 빌려 쓰는 사람 뭐라 그러죠? 지상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권자께서 들어갈 때, 자, 갱신 청구해서, 뭐 해서? 그래서 이
네모 거쳐 들어갑니다.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해서 거절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로 들어간다? 지상물 뭐로 들어간다? 매수 청구권 들어갑니다. 설정자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려오면 돼. 뭐라고? 지상물 뭐요? 매수 청구권. 그러면 여기 중앙에 들어간 게 뭐냐면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갱 거절했을 때 노. 그래서 지상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누구도 인정되고요. 설정자도 있고 누구도 있다. 권자도 있다. 다음 전세권 가보겠습니다. 무슨 권? 전세권 가면은 전세권도 주인이 있겠죠. 그죠? 빌려 쓴 사람도 있겠죠. 여기는 뭐 명칭을 쓸까요?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가 되고 빌려 쓰는 사람은? 네, 전세권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도 네모가 들어가 이렇게 네모. 여기는 지상물이 아니고 이마를 쓴다는 거죠. 부성 몇 성권 쓴다는 거예요. 무슨 성권이요? 여긴 무슨 물이고? 여긴 지상물이고요. 여기는 무슨 물? 부속물이에요, 여긴. 그럼 여기는 토지를 얘기할 것이고, 이거는 건물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갈 때 뭐냐면, 동의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샀을 때, 동매라고 그래. 매수. 자, 전세권 설정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그냥 들어갑니다. 뭐라고? 무슨 청구권? 보성물 매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설정자들은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화살표가 내려가죠. 근데 권자들은 뭐죠? 이렇게 네모. 곧 여름이 돌아오죠. 이게 선글라스 보이지 않아요? 사람. 선글라스. 여긴 뭐다? 갱, 노. 여기는 봉매. 자, 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는. 한글 해드릴게요. 임대차는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다쓸수 있어. 요것만 갖다 이름 바꾸면 돼, 요거. 사람 이름, 이렇게 바꾸면 돼. 토지 임, 차 임으로 바꾼다. 뭐로 바꾼다? 같다. 그럼 사람 바꾸면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했어?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예스 하면 갱신되고 노 하면 지상물 사시오. 자, 전세권자는 이거 갖다 고치면 돼. 이건 누구로 쓴다? 건물 임차인. 누구요? 같아요. 그럼 건물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아서 부속시키거나 산 경우는 부속물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뭐하고 뭐가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지상물하고 뭐하고요? 부속물하고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죠? 있겠죠. 그래서 33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36페이지. 제가 한 얘기 거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지상권 있죠?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돼 있습니다. 자, 토지 임차권하고 지상권의 본질적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뭐다? 채권이죠. 물권은 직접 지배하지요. 채권은 지배하는 것이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지요. 자, 토지 소유자 의무를 보세요. 지상권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만 부담하죠. 근데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 부담하죠. 자, 수선 유지 의무 색깔 칠해 보세요. 무슨 의무요? 지상권자가 부담하죠. 토지 임차권은 주인 임대인이 부담하죠.
비용상한청구권. 자, 보세요. 지상권은 필요비상한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임대차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필요비, 유익비 있죠? 아까 여러분들 비용상한청구권 점유자, 회복자 기억나세요? 아까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는 달라고 할때 요구한다고 그랬죠?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이고 유익비는 종료 후죠? 따라서 수선 유지 의무, 비용상한청구권 의무. 자, 성립 여건, 물권적 합의 플러스 반드시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임차권은 채권 계약, 계약만으로 충분하죠?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근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뭐가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히 대항력 있겠죠? 양도성, 지상권은 설정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우측은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물청 당연히 있습니다. 임차권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되면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 쭉 이야기는 제가 계속 다른 말을 했죠. 전부 다 이거 차이에요, 이거. 물권, 채권 차이에요. 거기 토지 소유자 의무부터 물청까지 전부 다 뭐하고 뭐 비교하냐면 물권, 채권 이야기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이것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 번에 해결하는 얘기, 이 말을 들어요. 책은 멋을 부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붙여놓고 있죠. 330페이지 존속기간 보세요. 지상권은 최단기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저쪽 우측은 있죠. 기간 제한 없다고 돼 있죠. 거기다 최장기 쓰세요. 최장기 가로열고 위헌. 원래 있었는데 위헌 판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상관없어요. 시험에 안 되니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간 약정 없는 경우는 지상권은 최단기죠. 이쪽은 언제든지 뭐할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료 차임. 지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죠. 차임 지급은 요소죠. 네, 됐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보시면 지상권하고 뭐하고? 임차권. 결국 물권 채권 가지고도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게 줄거리죠, 이렇게. 아니, 지상권하고 여기 임차권하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전세권만 딱 넓혀 가지고 거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전세권만 집어넣으면 또 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는 그냥 한 장으로 압축해서, 뭐 해서? 압축해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용익물권에서 이렇게 빌려 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왜 지역권은 빠졌을까? 지역권 빼트리는 말이야, 그죠? 아, 지역권은 남겨볼게요.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356페이지 가보세요. 자, 지역권 나오죠? 그럼 291조가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권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지역권 같은 경우, 토지가 있을 때, 혹시 이렇게 이쪽 토지, 자기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타인 토지가 있어요. 여기 건물을 딱 지어가지고 딱 관망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타인 토지에 있는 사람이 혹시 여기다가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높게 지면 관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관망하고 싶어서 이 타인 토지에다가 가서 뭐요?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일정 이상 높이 짓지 말아달라는 지역권이에요. 그만한 대가는 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 자기 토지가 있고요. 여기 타인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인 토지는 이렇게 움푹 파였어, 이렇게 파였어. 이 자기 토지는 볼록 튀어나왔어. 이거 메꾸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네. 거꾸로 되겠네. 타인 토지 이렇게 타인 토지가 되고 여기 무슨 토지? 자기 토지. 그럼 자기 토지 뭐 하고 싶어 여기? 매립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매립. 그래서 요 볼록 나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뭐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하는 게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지역권이고? 또 여기 농사를 짓는데 물을 끌어다 주고 싶어. 물. 그러면 자기 토지 뭐하고 해서 자기 토지 인수를 하고 싶어서 물을 끌어다 주고 싶어서 타인 토지에다가 여기다 뭐 설정한다? 그게 인수 지역권이에요. 통행이면 통행 지역권, 관망이면 관망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점유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 문제를 풀 때는 지역권 여기다가 밑에 무슨 토지가 있고 자기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지상권 있었죠? 지상권은 무슨 토지는 있죠? 근데 지상권은 자기 토지란 말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이 타인 토지를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전세권도 타인 부동산은 있지만, 뭐는 있지만, 자기 부동산은 없어요. 그냥 전세권자는 타인 부동산을 뭐 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거야? 편익에. 편익에 단지 이걸 이용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하는 데는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권이 있는 거고, 점유권이 있는 거고, 이쪽도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슨 권이 없다 여기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권은 뭐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전부 다 사용하니까 비교되어야 되는데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토지기 편익에 뭐 한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204조, 205조, 206조가 다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있으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04조를 인정할 수가 없죠, 여기. 그러면 지상권자는 본권 가지고 다 준용을 해요, 몇 조다? 다 준용하는데 이 지역권은 몇 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213조를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한다고요. 213조가 뭐예요? 반환이야, 반환. 지역권 가지고 점유하기 위해서 내놓으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권 가지고 방해 제거, 방해범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왕따 당해요. 아시겠어요? 어디 낀게 있어가지고. 서로 같은 것이 있으면 서로 친해지는데 뭔가 빠져 그러면 자꾸 너왜 뭐가 이상하다 자꾸 쳐다보잖아. 그래서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권 할때 비교하는 게 뭐냐면 인여권을 많이 비교해요. 무슨 권? 자, 인여권은 뭐냐면 타인 토지가 있는데 사람 편익. 지역권은 무슨 편익이고 토지 편익이고 인여권은 무슨 편익이다? 사람 편익. 그래서 이건 지역 인여권은 뭐다? 자기 토지가 없어. 근데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몇개 있어야 돼요? 타인 토지도 있고 반드시 무슨 토지?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지역권 할때 아까 슬쩍 비교했던 말이 뭐였었어요? 아까 주위 토지 통행권 하고 아까 통행 지역권이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통행 지역권은 뭐야?
자기 토지 편익 통행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다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통행 지역권은 아까 뭐랑 비교한다? 주위 토지 통행권. 그럼 통행 지역권은 서로 합의해서 등기해서 하는 거죠. 근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 소속이죠. 그러니까 그건 합의할 필요가 없고 등기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속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건 소유권 상린 관계 내용이고. 그러니까 상린 관계는 반드시 상린이니까 토지가 붙어 있어야 안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게 상린이야. 근데 지역권은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역권 할 때는 통행 지역권하고 뭐하고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 쓰는 방식을 한번 설정 드린 거예요.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럼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냥 어떤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한 장으로 그냥 해결해 드릴게. 그걸 바로 뭐예요? 담보물권 가면 돼. 다음 주에 뭐예요? 용익물권은 표로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담보물권 끝낼게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죠? 날씨가 요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요? 그꼭 구경 가고 싶으면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또 드라마 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세요. 괜찮아요. 네, 진짜 공부는 언제부터다? 9월부터입니다. 진짜 그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전까지는 양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실 때는 뒤에 강의 노트 있죠? 그 계속 왔다 갔다 보세요. 그러면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